시청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들이 많은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좀 부산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곳에 좀 도서관이 만약에 생겼으면 좋겠고 시민공원이나 뭐 송상현 동상인데 그 근처가 훨씬 더 입지적으로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좀 크게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전도서관이나 시민도서관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부산시가 부산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엔 30여 개 공공도서관들이 있지만 대부분 시설이 낡고 서고가 부족해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도서관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산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문을 연 연제도서관. 구립도서관인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도서관입니다. 개관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일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안 그래도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잘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여기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일단 여기 책이 전부 다 새 책이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그리고 이곳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와 시설이 잘 마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와서 책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새 책이어서 여기는 다목적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독서 공간뿐 아니라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 공연,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이제 아동들을 위한 인형극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공연들 그리고 작가 초청 강연회 등이 이루어지고 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 공공도서관 대부분은 도서 서비스가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한 관당 인구 수는 약 6만여 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전국을 비교해보면 부산은 도서관 한 관당 인구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도서관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법으로도 대표도서관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책을 위해 각 시도는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라는 것인데요. 부산 대표도서관은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입니다. 부산시는 2008년 이곳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는데요. 지상 5층 규모로 76만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책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책부에서 도서관의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입안, 공통으로 부산시민이 가지는 독서운동에 대한 선도적 역할, 또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가가는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시민도서관은 1901년도에 그때 당시에 일본 홍도회 부산지회라는 독서부락구에서부터 그 연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그 거류민단 지역에서 일본인 자녀들의 어떤 학습과 교양을 위해서 도서실이 개관되었고요. 그 후 동광동과 부전동을 거쳐 초읍의 시민도서관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시민도서관의 서고 사정은 어떨까? 약 600제곱미터 규모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수많은 책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하면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랍니다. 저희 도서관에 이제 들어오는 그 장서 정도 1년에 한 3만 7천 권 정도 장서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제 월별로 치면 한 달에 한 3천 권 정도 이렇게 책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폐기는 평균 한 만 권 정도 이내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 그 사이 늘어난 책들을 보관하기엔 이미 역부족인데요. 자료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훼손이나 오손된 자료, 또 이제 그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자료, 그런 책들을 저희들이 예. 그리고 수고 부족 때문에 또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기중 자료라고 이렇게 붙인 게 있는데 이런 어떤 자료들인가요? 네, 원래 저희 그 고문은실에 사료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기중 자료라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서관 측에서는 출판된 지 50년 된 자료들을 기중 자료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도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도 보관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일반 서구에 있는 이유는 뭐? 서구 공간이 좀 부족했었죠. 예. 앞으로 향후는 이런 기중 자료들도 별도로 좀 별치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중 자료들을 보관하는 데는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네네. 온도나 습도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예. 지금 여기 그런 장치들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항온, 예, 서고 이제 유지 시설이 항온, 항습, 방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습기만 이렇게 돌리고 있고 사실은 여의치 않은 편입니다. 서고 유지 시설이 갖춰진 고문헌실이 있는데요. 하지만 장소가 협소해 모든 귀중 자료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은 도서관 이용에 만족하고 있을까?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접근성이었습니다. 아, 저는 집이 주례거든요. 근데 여기 오려면은 차를 두 번 타야 되니까 교통편이 좀 불편해요. 저희는 이제 집이 근처라서 이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긴 하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지하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훨씬 오기가 편할 텐데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꼭 차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좀 아기를 데리고 오면 택시를 타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대중교통으로 가기 불편한 곳에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 지은 지도 오래돼 수장 공간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공공도서관의 서고 문제를 해결할 새 대표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새 도서관이 생기면 공공도서관의 서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부산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2년 전 문을 연 서울도서관. 이전에 시청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확 트인 공간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100여 개의 서울 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서울 대표도서관입니다. 예, 뭐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피라미드 거꾸로 세워서 지역에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런 도서관들이 다 하나하나 다 기능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그다음에 이제 전문 도서관, 그 지역의 정보를 전부 수집하는 전문 도서관 역할,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의 역할이 있는 게 있고요. 내부에는 시장 집무실과 상황실 등 옛 청사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하루에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도서관이라는 느낌보다는 왠지 박물관형 느낌도 있고 좀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져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서울 자료실입니다. 네, 저희 도서관의 핵심 중에 하나죠. 대표 도서관답게 서울 자료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에 관해서는 모든 자료들을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시된 것들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다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만드는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데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약 15m만 걸어가면 정문에 닿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1, 2층을 터서 만든 5m 높이의 벽면 서가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틀을 깬 개방적인 공간이 돋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책을 꺼내 읽으며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깁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아마 이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도서관이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굉장히 개방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서울을 대표하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시설로 도서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이 앞에 있는 덕수궁, 경운궁에 놀러 왔다가 바로 그 앞에 또 서울시청 그 예전 거를 바꿔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볼 겸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꼭 조용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리에 꼭 앉아야 되고 의자에 앉아야 되고 막 이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좋고 책을 이제 배열해 놓은 것도 일반 도서관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툭툭 꺼내서 읽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부산시가 그리고 있는 대표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부산시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만은 부지가 약 1만 평방미터 그리고 우리 도서관의 연면적은 15,000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이렇게 지금 거의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부산 대표 도서관이 생기면 지금 공공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점 도서관이자 이제 정책적인 그런 도서관을 하고 또 연구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부산학 연구의 메카 이런 기능, 그리고 도서가 타 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이런 기능, 그리고 시민의 독서 및 정보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표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또 대표 도서관이 생기면 이용하겠다고 답해 그 기대도 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문화가 융성한 나라나 도시는 도서관 문화가 융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진정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 문화가 발달해야 되고 도서관이 그 지역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이 구조물로서의 위상도 좀 고려해서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서관은 약 600억 원을 들여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 201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8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데다 접근성이 좋아 연일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관건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후보지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상위 세 곳의 후보지를 가봤습니다. 지난 5월에 개장한 부산시민공원. 도심에 자리한 부산에서 제일 큰 이 공원에 대표 도서관을 짓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원에 산책하러 와서 책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산시민공원에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대중교통을 위한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세계적인 명품 공원입니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과 더불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53만 제곱미터나 되는 공원 내에서도 북문 쪽 잔디 광장이 후보입니다.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이 지역입니다. 그 여기 보면 문화예술촌도 있고 뭐 문화예술길도 있고 헌적파로도 있고 역사길도 있고 상당히 그 문화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이나 또 아니면은 여기가 예시 하나면은 야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야외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야외 주차장을 활용이 가능하고 이 지역은 또 특히 지하철 부전역이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세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도 부지로서 타당성이지 않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의 부산 대표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공원 내에 있는 문화시설과 연계해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산 대표 도서관을 어디에 지으면 좋을지 후보 부지들의 입지 조건을 조사한 부산대 산학협력팀을 찾았습니다. 13개 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사업 가능성이 없는 부지가 5개 정도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8개 부지를 대상으로 그 입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장덕현 교수팀은 부산 대표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는 1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차 평가에서 보통과 양호 평가를 받은 곳은 8곳이었습니다. 그 8곳에 대해 다시 입지 분석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4곳이 최종 후보지로 좁혀졌습니다. 그 네 군데를 놓고 다시 2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조사를 했고요. 시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봤고 또 경제성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그 지역은 위치는 그 시민공원, 시청 앞 공공청사 부지, 덕포역 인근 부지, 신평역 부지 그 순서대로 나왔고요. 시청 앞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군부대가 있던 곳으로 2001년에 시유지가 됐는데요. 15,000제곱미터의 평지입니다. 저희 공공청사 부지의 입지 조건은 아무래도 시청하고 가깝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아마 최단 거리로 도보를 한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면에서는 접근성은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표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시청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은 사상구 덕포동 상수도 부지입니다. 사상구는 문화 낙후 지역이다 보니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표 도서관을 이곳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시립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 초읍이나 그리고 또 해운대구, 연제구, 부전동 이렇게 동부선권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 도서관은 사상구에 꼭 세워져야 하고 그 도서관이 세워지면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좋은 책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좋은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여기 지역 주민들도 문화 혜택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대표 도서관은 사상구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상수도 사업소 건물을 포함해 만 제곱미터 크기인데요. 사상구민들은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후보지별 기대 효과를 보면 시민공원은 문화 시너지, 시청 앞은 시청과의 연계성, 덕포동은 문화적 배려가 꼽혔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자 합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부산시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대다수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낙후된 곳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거거든요. 이 가치가 제가 상충될 때 이때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문제가 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인가 또 어떤 많은 시일이 지난 장래성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고민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끝난 지금 이제는 부산시가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건립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적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다가 도서관을 세울 때 과연 시민의 정서가 공유될 수 있고 또 시민의 문화와 활동이 공유될 수 있고 이런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빌딩 중간에, 그러니까 시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죠. 선진국의 대표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인 뉴욕 국립도서관은 다운타운인 맨해튼에 있는데요. 1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고 건물이 아름다워 뉴욕의 명소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은 문화행정중심지 시빅센터에 있습니다. 시청을 두고 시청 건너편에 미술관, 박물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으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핵심이 되는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과 또 음악, 그 시민활동 등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유리 천정과 곡선으로 이어진 계단이 감각적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을 세운 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1877년에 도서관 건립자금 펀드를 만들었고 지금도 시민이 도서관을 지킵니다. 지난해 개관한 영국 버밍엄 도서관은 유럽 최대 규모인데요. 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도서관이면서 갤러리, 공연장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지식 창고가 되고 기존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부산 대표도서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할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필요나 경제적인 어떤 조건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은 오랫동안 문화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전당이 생기고 오페라 하우스도 거론되는 등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시설,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문화시설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야말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시설입니다. 부산시는 이달 말 후보지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건립지를 결정해 2019년에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의 지식 허브가 되면서 부산의 자산이 될 부산 대표도서관 건립.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